네. 제가 그 유방암 환자 들어오고 이제 친했어요. 그건 제가 직장암이라는 것을 투병을 했었고 그랬었죠. 그 치료 과정 속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그때 항상 유방암 환자들과 같이 대기를 많이 해요. 대부분이 아주머니들이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이제 머리가 다 빠지셨으니까. 근데 제가 환자 입장에서 그 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프니까요. 모든 게 귀찮아요.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준답시고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형식적인 허례적인 그런 위로에 대해서 별로 대답지 않는 것 같아요. 대하고 싶지 않아. 그런데요. 그런데요. 제 그 기간 중에 저를 찾아온 유일한 친구 두 명이 있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지금 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데 지금 생각해서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. 제가 거부를 해도 거부를 해도 그냥 무조건 찾아와서 제 손을 잡아줬을 때 아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언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저도 언니니까. 제가 몇 번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. 근데 그걸 치더라고요. 괜찮아요. 그 언니가 더 건강하시잖아요, 그죠? 아유, 저도 몸이 아파요. 아, 어떡해. 어떡해. 근데 제가 얘기하는 언니의 건강은 그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손을 더 넘길 수도 있거든요. 지금 동생은 또 종합병원이라 그러셨죠? 그러니까 아까 안치환 씨 말씀대로 정말 손잡아주고 현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. 3835번님이 지금 당장은 이제 수연의 말씀이나 우리의 조언들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조금 곱씹으면서 또 몸 안에서 스며들게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.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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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. 업시킬 수 있는 노래. 좋죠.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 어느 어떤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 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가는 채 느긋하게 잠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하늘결에 반짝이는 꽃 눈을 닫고 울어울어 잎들을 키우는 사랑의 말로 숲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
자격이 없대네요, 진짜. 아, 그럼 정말 이 라이브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네. 이 네. 스튜디오가 막 징하고 울리는 느낌이 드네요. 야,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. 진짜.